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안주영입니다. 오늘은 하루 동안 오래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무시기 전에 간단하게 누워서 할 수 있는 복부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같이 누워서 간단한 운동 진행하시면서 하루의 마지막 칼로리를 소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 몸을 조금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브릿지로 시작해 주실 건데요. 자, 바르게 누워서 두 다리를 삿모양으로 접어 주실 거예요. 자, 이때 두 다리 사이는 골반 넓이로 열어 주실 거고요. 자, 손바닥은 매트에 꾹 눌러 놓으신 상태로 어깨가 끌려 올라가지 않도록 겨드랑이 아래 힘을 딱 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꼬리뼈를 살짝 눌러낸다는 느낌으로 허리 뒤쪽에 작은 아치를 만들어 주실 거고요. 자, 여기서 코로 깊게 숨 마시면서 갈비뼈를 양쪽으로 열어내셨다가 내쉬는 숨에 몸통을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내쉬면서 아랫배로 골반을 살짝 끌어올리실 거예요. 자, 이때 말려 올라가듯이 아랫등부터 중간등, 윗등까지 쭉 올라와 주실 거고요. 자, 이때 복부랑 엉덩이 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힘이 잘 안 들어온다 하시면은 발바닥을 살짝 몸쪽으로 더 끌어와 주실 거예요. 자, 그대로 버텼다가 내쉬는 숨에 윗등부터 천천히 떨어지고 중간등, 아랫등까지 내려왔어요. 자, 세 개만 더 반복하실 거예요. 자, 저희 다음은 바르게 앉아주실 건데요. 자, 앉아서 허벅지 뒤쪽을 팔꿈치를 양쪽으로 열어서 그대로 씩씩하게 열어준다고 생각해 주실 거예요. 자, 여기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을 눕혀내듯이 천천히 내 아랫복부부터 쓰고 중간복부, 윗복부까지 써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내쉬는 숨에 윗복부부터 천천히 끌어올리듯이 중간복부, 아랫복부까지 올라와서 큰 키 유지해 주실 거예요. 자, 반만 내려갔다가 올라오실 거고요. 이건 똑같이 아래 내려오셔서 버텼다가 다시 내쉬는 숨에 올라오면서 10개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자, 저희 이번에는 뒤로 바르게 누워 주실 거고요. 자, 이번에는 두 손바닥을 뒤로 꽉 찢겨 주실 거예요. 자, 원레그 스트레치 동작을 가실 건데, 자, 허리 뒤쪽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 아치 부분을 무겁게 눌러 주실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저희 고개 들어서 배꼽 바라보시면서 윗복부 힘으로 상체를 들어 올려 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 한 다리씩 90도로 들어 올려 주실 거고요. 여기서 저희 깍지낀 손을 풀어서 오른쪽 무릎을 살짝 잡아 주실 거예요. 자, 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을 당겨오면서 반대쪽 다리를 45도로 쭉 뻗어내실 거예요. 자, 이때 윗복부는 들어 올려진 자세 유지하실 거고요. 팔꿈치는 너무 몸쪽으로 붙지 않도록 양쪽으로 활짝 열어 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반대쪽 다리 무릎을 당겨 주시면서 윗복부 한 번 더 들어 올려 주실 거고요. 자, 그대로 10개 더 진행할게요. 자, 저희 다음은 시저스라는 동작을 진행하실 건데요. 말 그대로 가위질하듯이 두 다리를 교차해 주시면 되세요. 자, 방금 전에 하신 원레그 스트레치 동작처럼 두 다리를 90도로 들어 올려 주실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천장으로 먼저 뻗어 주세요. 자, 저희 오른쪽 발목을 잡으러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들어 올려서 다리, 저희 발목 부분, 너무 힘드시면 종아리 뒤쪽 부분을 잡으셔도 괜찮아요. 다 잡아주시면서, 자,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서 몸쪽으로 당겨내실 거고요. 그대로 반대쪽 다리는 45도로 너무 툭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 텐션 유지하면서 가져가세요. 자, 여기서 저희 오른쪽 발목을 두 번 몸쪽으로 내쉬는 숨에 당겨주실 거고요. 마시면서 가위질하듯이 반대쪽 다리로 바꿔주시고 다시 내쉬면서 두 번 한 번 더 네, 그대로 당겨주실 거고요. 저희 두 다리가 하나로 똑같이 10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자, 저희 다음은 콕스크루라는 동작을 진행하실 건데요. 아랫배에 집중해서 가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똑같이 두 다리를 90도로 들었다가 천장으로 가져가 주실 거고요. 자, 이때는 저희 손바닥부터 팔뚝 뒤쪽, 등까지 무겁게 눌러 놓으실 건데요. 자, 저희 발바닥에 조금 집중해 주실 건데 발 뒤꿈치를 붙여서 앞발을 V자로 저희 열어 주실 거예요. 자, 저희 지금부터는 허리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 주실 거고요. 자, 마시는 숨에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실 건데, 자, 이때 반대쪽 엉덩이가 절대 뜨지 않도록 엉덩이 무겁게 붙여 놓으시고, 자, 내쉬는 숨에 아래로 조그맣게 저희 원을 그려 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는 숨에 기울였다가 내쉬는 숨에 조그맣게 원 그려주시면서 두 엉덩이는 플러그 꽂아 놓았다고 생각하시면서 무겁게 눌러주고 저희 오른쪽 10개 그리고 반대쪽도 10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은 저희 고잉 업프론트라는 동작을 하실 건데요. 자, 두 다리를 매트 넓이 정도 열어서 바르게 앉아 주실 거예요. 자, 저희 앞으로 나란히를 만드실 건데, 자, 이때 저희 허리 뒤쪽이 너무 무너지지 않도록 바르게 복부에 힘주면서 척추 세워 주실 거고요. 이때 어깨가 끌려 올라가지 않도록 겨드랑이 아래를 한 번 더 내려 주실 거예요. 자, 내쉬는 숨에 저희 앞으로 전진해 주실 건데 스트레칭 하듯이 쭉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척추를 하나하나 저희 무너뜨린다는 느낌으로 윗등, 중간등, 아랫등까지 내려가실 거예요. 자, 이때는 정수리는 앞으로 밀어주시는데 내 배꼽은 계속 뒤로 당겨진다는 느낌으로 척추를 뒤로 쭉 펴내셨다가 다시 마시는 숨에 천천히 척추 하나하나 쌓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제자리 돌아오세요. 자, 한 번 더. 내쉬는 숨에 내가 좁은 터널을 지나간다고 생각하면서 윗등, 중간등, 아랫등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내쉬는 숨에 아랫등, 중간등, 윗등까지 올라와서 척추 바르게 길게 펴주실 거예요.